옛날에 모 장관이 70년대 일본에 가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불러놓고 격찬을 했다는 그것이 아사히 신문에 나고 해서 우리가 떠드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 국가의 애국자다. 너희들이 달러 박스다. 돈을 버는 기구다. 아주 이러면서 격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몸을 파는 거는 무자본 일이잖아요. 무자본. 근데 그 당시에는 향락 산업에서 나오는 거를 통계를 냈을 때에 굉장한 우리나라의 중요하게 돈 비중을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상품화해서 너희들은 투자도 필요 없이 돈을 번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 인신매매란 자체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악랄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행할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실입니다. 나는 너무 그냥 화가 나서요, 혼자.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집 딸들이 팔려가는데 가만 내버려 둡니까, 이 정부가. 왜 그래요? 강도나 살인 강도를 저 검거해 가고 징역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 이상의 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그 한마디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어떻게 그냥 아주 저 열의를 다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우리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든지 건의서든지 보내자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흉악범과 또 폭력 파괴 행동은 법에 의해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특히 인신 매매범과 마약 사범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할 것도 강조를 합니다.